주진입니다. 선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선거 관련한 부정부패, 후진국 얘기 아니냐? 옛날 얘기 아니야? 아닙니다. 절대 아니다. 동서고금을 막론한다. 정치 욕망은 예나 지금이야. 그리고 그곳이 어디든 똑같다. 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프랑스 얘기입니다. 프랑스, 설마. 19세기 얘기 아니야? 아닙니다. 우선 가장 귀여운 사건 하나 먼저 알려드립니다. 작년입니다. 리니에르라고 하는 작은 마을, 겨우 유권자가 49명밖에 안 돼요. 여기서 네 번째 재선에 도전하는 시장이 출마를 했고 이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. 49명 유권자 중에 39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런데 마을 주민 24명이 선거 부정이라고 검찰이 달려갑니다. 뭐냐? 이 마을이 워낙 작다 보니까, 그리고 네 번째 재선이다 보니까, 동네 사람들끼리, 근데 쟤 안 찍었는데? 너 쟤 찍었어? 너 쟤 찍은 거야? 서로 물어본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, 24명이, 나 쟤 안 찍었다고, 다른 사람 찍었다고, 밝혀진 겁니다. 24명이 몰려갔어요, 검찰에. 그래서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, 선거, 투표를 감시할 감시원의 근무 시간을 시장에 바꿔버립니다. 그래서 투표소에는 달랑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시장이고 한 사람은 시장의 러닝메이트. 두 사람만 앉아있었던 거예요. 프랑스 투표하면 투명이라 뭘 하기가 힘든데 달랑 두 사람이 있었고 게다가 나머지 한 사람이 시각장애자였어요. 사실상 시장 혼자 있었던 겁니다. 그 안에 뭘 집어넣는지. 집어넣은 걸 꺼내야 되잖아요. 뭘 하려면. 열쇠도 카피를 해. 가지고 있었다. 그리고, 결정적으로, 물증을, 투표 용지를, 자신의 재선을 선언하고 나서, 투표 용지를 불살라버립니다. 바로 당일날. 그래서, 24시간 검찰에 구금된 후에 잡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석방됐어요. 왜냐? 물증이 없어서. 24명의 유권자가 나는 저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상의 증거가 어딨냐? 이렇게 상식선에서는 생각하실 텐데 투표지가 없는 이상, 결정적인, 부정할 수 없는 물증이 없는 이상 선거법상 이 사람의 당선은 박탈하는 것이 불가했어요.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당선이 선언됩니다. 선거 부정은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한 이렇게 어렵습니다. 이건 너무나 작은 마을에 그냥 해프닝 아니냐? 응? 아니다. 절대 아닙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들어보시죠.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 사례, 프랑스. 언제냐? 2008년 3월입니다. 네. 19세기 아니에요. 얼마 안 됐죠? 페르핀양이라고 하는 유권자 수가 5만에 육박하는 적자는 도시의 시장 선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보수 정당, 사르코지와 같은 정당의 후보, 장볼 알디가 일으킨 사건인데,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전 세계적으로 선거 부정은 예외 없이 보수 세력이 참 희한하게도 어디서든 만들어낸다고. 어떤 사건이 있었냐? 개표를 책임지는 위원장, 우리 지금 선관위원장도 되셨죠? 이 사람들 개표를 책임지는 위원장이 이 장볼 알디 러닝메이트의 형제였어요. 그런데 이 개표를 책임지는 사람이 장볼 알디의 도장에 찍힌 투표 용지를 숨겨 나오다가 들킵니다. 어디다가? 양말에다가. 그래서 이 사건은 양말 부정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데 프랑스 내에서는 숨긴 사람이 그 사람 혼자였는지 그 숨긴 걸 개표할 때 끼워 넣다가 남은 걸 가지고 나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. 하여간 이 선거의 결과는 장볼 알디가 500여 표를 이기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. 그러자 이제 그
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. 내 표에 손대지 마라고 하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일주일간 전수조사를 하게 돼요. 해봤더니 서명이 틀린 게 수백 건이 나오고, 그리고 아예 서명이 없는 게, 또는 어떤 경우에는 서명한 사람보다 몇백 표가 더 나온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. 말도 안 되는 명백한 선거 부정이죠. 그래서 결국은 법원은 이 선거를 무효를 선언하고, 왜냐하면 이 경우는 이 앞에 49명 마을 사건하고는 다르게 명백하게 양말에 숨겼던 투표 용지라고 하는 물증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합니다. 일주일 있다가, 사실은 재선거가 아니라 구속이 됐어야 하는 건데, 당연하죠? 구속이 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? 하지만 당시에는 사르코지 정권 하였고, 게다가 장볼 알리가 직접 그 일을 지시했다는 물증이 없고, 그리고 그 양말에 숨겼던 위원장이 그것을 투표함에 넣었는지 아니면 양말을 계속 넣고 있었는지 입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. 선거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웃긴 거는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고 서명운동을 하고 나서 재선거를 했더니 이번에는 400여 표 차이로 인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겼어요. 6% 정도. 희한하죠. 더 많은 양말이 동원됐는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동원됐는지, 이번에는 그 선거 결과 이후에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. 네. 그런 일이 프랑스에서 일어났어요. 불과 몇 년 전에. 자, 세 번째 사례, 프랑스. 이건 더 큰 도시에서 더 골때리는 사건. 더 재밌어요. 이 사건은 제가 다음 주 벙커에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.